난 여기까지인가 봐. 알아요, 나는 먼지 같다는 걸. 알아요, 한참 모자라단 걸. 맛집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거기 웨이팅이 엄청 길더라고요. 확실히 뒷담화는 집술이죠. 드실까요? 먼저 하나 나왔다고 사람을 잡잖아요. 마! 저번에 수정하란 대본 수정했더니 왜 수정했냐 했다니깐요. 차! 마! 차!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차! 보니까 춘춘이다 한물 갔어. 아프지만 원서 중에 람마스야 대세 몰라? 차!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성적가짜 동박살기 나이 자식아! 차! 진정하세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판 위에 막창처럼 징글징글 볶아지는 우리네의 하루하루 뜨겁고도 치열한 불판 위에 김이발 노릇하게 구워질까 바삭하게 다 들어갈까 막가 바로 들이대기 전 온순하게 앉아있기 전 창문 열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많이 가득하다 불판 위에 김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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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원님, 전 안 될 것 같아요. 민지 씨, 아직 좌절하긴 일러요. 네? 들어봐요. 우린 청춘이잖아요. 작게 느껴진 지난 고팠던 지난 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것 희망찬 미래 꿈의 그
아, 수트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그만하자. 해장. 해장해야 돼.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국밥. 해장국? 아니 짬뽕? 중화비빔밥? 와, 박씨 이것 봐. 죄다 분홍색이야. 예쁜데? 맛있는 냄새. 중화비빔밥 맛집이 저희 집인 건가요? 아니 배달하면 군밥도 서비스로 준대요. 그리고 여기 집 구경도 하고. 엄마, 네 왜 뱉으면 인정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리뷰 벤트. 중화비빔밥은 참 맛있고 대구에만 있는 귀한 음식인데 말이죠. 이것만 보면 대학 때가 생각이 나요. 전 남친이랑 자주 먹었는데 둘 다 돈도 없고 학교에서 먹을 건 중화비빔밥뿐이었어요. 근데 그 새끼가 바람이 나가지고 헐 쓰레기. 그래도 그런 힘든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멋있는 김씨가 있는 거 아님. 근데 지금이 더 힘들어. 배우 돼서 연기하겠다고 극단부터 들어왔더니 하는 건 잡일, 느는 건 청소. 배우는 언제 되고 돈은 대체 언제 벌어? 청춘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였어? 우리 엄마 아들 딸은 사촌은 옆집에는 내 동기는 TV도 나오고 그랬던데 나만 너만 우리만 찌질해? 청춘의 도전, 사랑, 공허함 그런 걸 전하고 싶기도 했어. 하지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말이야. 밥이나 먹어요. 맛있겠다. 힘차게 도전할 때, 매콤하게 사랑할 때, 배부를 날 없는 지갑과 함께. 중화 비빔밥. 힘차게 도전할 때, 매콤하게 사랑할 때, 배부를 날 없는 지갑과 함께. 중화 비빔밥. 나중에 칸에서 본 거 아니야? 극단 탈출부터 하셔야죠. 김씨, 김씨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네, 진짜 꿈. 원래는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요즘은 꿈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오히려 꿈 때문에 나를 좀 가쁘게 몰아세우는 느낌이랄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달리지 말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 보려고요.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납작만두. 갑자기? 납작만두 같잖아요. 겉으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했고 그건 그거대로 맛있고 대단한 별미잖아요. 뭐야? 이씨 맞아? 왜긴 아니에요. 뭐야 왜 논리적이야? 난 단장의 꿈이라고 얘기할래 했는데 난 납작만두 할래. 전 원래 납작만두예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래요, 납작만두들끼리 잘해봅시다. 자 그럼 납작만두의 화려한 미래를 위하여!
예!